오늘의 뉴스9입니다.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을 두고 여야 각 당은 상대 후보를 향해 준비 안 된 후보, 동문서답이라는 등 장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후보 장남이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보호자로서 연락처를 남긴 사람은 김혜경 씨가 아닌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혜경 씨 논란을 폭로한 제보자 A 씨는 심각한 신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한 업체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 배당을 제안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공사에 더 많은 이익을 제시하고도 성남엘들한테 밀려 탈락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체계 전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치명률의 안정적인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조당국이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28층에서 실종자를 수습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